그러면 이제 자 프레젠테이션을 사실 PPT는 좀 미리 만들어놨어요.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 해보고 나니까 약이 100쪽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뒷부분에 이번 사심력사 때부터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안는데 이번 때부터는 이제 막판에 요약 정리를 좀 그 도입을 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나는 쉽게 내진 않아요. 쉽게 내진 않아. 난이도 1부터 5까지 하나씩 냈는데요. 난이도 5도 있어요. 자, 뒷부분에 요약 정리 있고요. 자,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재헌국회 의원을 뽑아야 되잖아. 재헌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을 뽑는 5.10 총선. 재헌헌법 공무원 한국사회는 나오겠죠? 한능검의 문제가 매번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나는 한능검 문제를 매번 그 인터넷으로 딱 그 공개가 되니까 그걸로 보거든요. 근데 매번 공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균쌤 같은 경우는 이게 토익이 온라인으로 문제가 공개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매번 시험을 보시지만 사실 한능검은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한능검은 시험 본 그날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마다 난 문제를 봐요. 그리고 이제 재헌국회와 재헌절 그러니까 시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0.19 사건은 사실 5.10 총선 다음이에요. 그리고 10.19 사건까지는 오늘은 안 가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른 국회 구성 그러니까 국회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약간 이런 거를 그 국회 그 기수별로 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개헌을 총 9번을 했죠. 10번째 헌법이죠. 지금이 그거 시기별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요약을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재헌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에 열렸죠. 그리고 이 조사를 해보면서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한 건데 놀랍게도 모든 국민이 유권자였던 거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자유로운 다당제를 정착한 게 광복 이후가 처음이에요. 물론 임시정부에도 정당이 있기는 있었어. 임시정부에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선거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물론 붕당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고대 중세 그런 역사 때부터도 정치 세력들은 다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의 정당하고는 좀 성격이 달랐다는 거죠. 그 거기는 이제 계보가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한 거는 1948년이 처음이다. 그리고 헌법 제정하고 이제 정식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어. 그런데 다당들 정당이 마늘 땄자 몇 개가 있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혹시 투표하셨던 분들 알지만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어땠어요? 그 비례대표 선거 용지가 역대 제일 길었던 거. 우리나라가 정당이 그렇게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엄청나게 많아. 기호 1번, 2번 막 이런 정당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비례대표 그 투표 용지에 기록된 순서대로 정당 그 기호가 나와요. 물론 이제 기호는 정당별로 의석 수에 비례해가지고 일단은 원내 교섭 단체로 등록된 메이저 정당들이 의석 순대로 1번부터 갖고 가요. 그 다음 번호부터는 이제 20명이 안 돼서 단독 교섭단체는 안 되는 정당들의 의석수 비례해서 그 다음에 쭉 가고 다른 나라들도 다 다당제예요. 메이저가 한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정부를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이 감시단을 파견을 해요. 투표 과정을 이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유엔이 감시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북 통합으로 그래도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공동위원회도 열고 이제 좌익도 그렇고 우익도 그렇고 좌우 합작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통일 정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도 이제 선거위원단을 남한도 파견하고 북한도 파견을 해요. 근데 이제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에 입국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인민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동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그 동무들끼리 뭉쳐서 그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퇴시킨 거야. 아예 못 들어갔고. 그래서 남한에는 미군정이 있으니까 들어는 왔어요. 들어는 왔는데 이제 이게 남한에만 입국을 하니까 그 이제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통일 정부를 세우자 약간 이런 세력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약간 그 진도가 안 나갈 뻔했는데 그 3국 임시위원단이 왔는데 이제 그 결과를 유엔에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유엔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유엔의 결정은 일단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 정부를 일단은 세울 수 있는 데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북한을 합하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일단 남한부터 하자 했는데 이때 임시위원단도 이 유엔의 결정을 처음엔 반대했대요. 유엔 임시위원단이 남한 먼저 했다가 한국 영원히 통일 못한다. 임시위원단 이걸 우려를 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선거를 할 때부터 통일을 했어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아예 갈라놔 버리는 거는 명분을 준다는 거지. 분단의 명분을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유엔 총회에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금민당, 민독당, 뭐 약간 이런 남로당, 그러니까 약간 좌익하고 가까웠던 세력들은 반대를 해요. 남로당은 아예 선거를 방해를 했죠. 그 남로당이 관여를 해서 일어난 게 제주 4.3 사건이죠. 제주 4.3 사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네, 안녕하세요. 백범하고 이제 김규식, 김구랑 김규식이 임시정부의 주석이랑 부주석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직접 이두 분이 평양까지 가가지고 회담을 해요. 근데 회담이 약간 그냥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그래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이미 행사 순서를 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뜻대로 못했죠. 그래서 실의에 빠져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 남북 협상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5.10 총선에 출마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백범 같은 경우는 집이 경교장이니까 그 서울 종로구에 이 출마를 했겠죠? 할수 있었겠지? 근데 출마를 안 했어. 서울 종로구에 출마를 안 했고, 그래서 그냥 그 경기장 안에 그냥 틀어 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말년에 이제 백범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첫 번째 약혼녀가 그 이제 사별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 백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안중근 장군 집에 잠깐 머무를 때 그때 가톨릭을 간접적으로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외병 한명 죽이고 나서는 그 뭐냐 인천 감옥에 있다가 탈출했죠. 탈출한 다음에 공주까지 가서 마곡사 가서 머리 밀었죠. 그때 불교 체험했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신자가 됐지. 교회 오빠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돌아가셨던 날도
원래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 차가 고장 나가지고 못 나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투표율이 95.5%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미국처럼 선거인단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투표인으로 등록한 사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거야. 이때는 선거인단이 있었어요. 그렇고 이때는 선거권이 만 21세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만 18세 이상이죠. 그래서 고3들 중에서 생일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어요. 선거 다음날 생일인 사람도 투표가 돼요. 왜냐면 개표가 다음날 끝나잖아.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5세 이상. 근데 만 25세 의원 된 사람은 별로 없죠.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에요. 지금 뭐 이제 나하고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준석 대표는 내년에 대선 출마 못해요. 나이가 안 돼서. 근데 이때는요, 피선거권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이때는 조건이 있었어요. 다음 때부터는 없어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 의원을 역임을 했거나 자기를 받았던 사람들. 이때 일제강점기 고위공무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때는 출마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반민특위 흐지부지 되고 나서는 그때는 이건 없어져요. 아, 근현대사 시험 문제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만 18세잖아. 지금은 투표권이. 왜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물어보면 만 18세라고 답을 해야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몇 년도 기준으로 선거 그 투표 연령이 몇 살부터인지를 물어볼 거예요. 근현대사에서는 그 기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선거 등록인이,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한 780만 명 정도였는데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죠.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소리야.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즘 투표율 낮은 거는 그거죠. 국민의 권리, 기본 권리인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좀 찍을 사람 없다고 해서 그런 막 정치권에 막 실망하고 그럴 때 투표권이,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리 투표를 해도 사실 그 시스템이죠.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 당선되잖아. 우리나라 시스템은 약간 될 것 같은 사람을 찍잖아. 사실 소신을 못 찍힌다는 게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제헌국회 때는요, 지역구로만 100%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우리 그 지역구 의원 뽑는 거, 딱 그냥 진짜 인구수만큼, 일정 인구수만큼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어줘요. 거의 이제 소지역단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구는 한 구에서 지금 3명 뽑고 한 구에 2명 뽑는 구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마포구는 한 구에 2명 뽑아요. 갑, 을이 있어요. 마포갑이 그 서강로 기준으로 동쪽이고요. 마포을이 서강로 기준으로 서쪽이에요. 그 서강대교에서 신촌오거리까지 그 길 기준으로. 그리고 이, 근데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3명 뽑죠. 노원병 유명한 선거구죠. 그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지역구가 노원병이고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가 노원병이더라. 지금은 그래서 서울에서는 막 한 구에 3명씩 뽑는 구도 있지만 그 경기도에서요 지금 용인시가 아마 4명 뽑을 거예요.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아, 수원은 5명 뽑던가? 어쨌든 그런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전국구 비례대표가 없었고요. 의석을 200석만 만들었던 이유가 북한도 선거를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 200석만 만들어 놓고 북한은 나중에 추가로 충원을 하자. 그래서 200석만 뽑았대요.
자, 그리고 이제 선거구. 이때는요, 경기도 개성시도 선거구였고, 황해도 옹진군도 선거구였어요. 지금 지금의 옹진군은 그, 이제 옹진군 중에서 남한이 수복한 지역은, 남한이 지켰던 지역은, 그러니까 그때는 인구가 적었잖아. 지금은 인구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옹진군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때 난이었어요. 그래서, 육진은 황해도 옹진군인데, 지금 서해 5도는 우리가 이제 수복을 지켰잖아요. 서해 5도 쪽은, 거기는 지금 인천으로 들어왔죠. 인천 옹진군으로. 어쨌든 이때는 황해도 옹진군이라고 선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1950년 5월에 있었던 제2대 총선까지는 여기가 선거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전쟁으로 선거구를 잃었죠. 그리고 이제 화천은 이때는 선거구가 북위 38도선 북쪽이어서 없었어. 근데 수복하고 나서 1958년 때 선거구가 쫙 바뀌어요. 수복지역. 그렇고. 그리고 제주도는요, 선거인단이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를 못해서 투표를 얼마 못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제주도 중에 두 개의 선거구, 현재 이제 제주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주시 서귀포시. 근데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주시 북제주군 쪽은 선거구가 두 개였대요. 제헌국회 때. 이제 남제주군이 선거구 한 개였고. 근데 북제주군 선거구 두 개가 선거가 무효가 돼요. 투표율이 너무 안 돼서. 그 이유가 이제 제주 4.3 사건 때 무장대가 사람들을요, 투표를 못하게 산으로 강제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5월 10일이 지나고 내려보내요.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주도에 투표 못한 선거구 두 개는 1949년에 선거를 다시 해요. 그래서 이때는 못 뽑아. 이때 재연 멤버에는 없었어요. 오늘은 뭐 제주 4.3 사건이 메인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5월 9일로 정하려고 했대요. 5월 9일이 1948년의 일요일이었어. 그래서 사실 이제 되게 유럽, 중남미 이런 국가들은요, 일요일에요.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투표도 해. 그냥 종교가 있는 날 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럽이나 중남미 이런 데는요, 중남미는 거의 대부분 가톨릭권이잖아. 중남미는 거의 대부분 가톨릭권이고, 유럽도 대부분이 가톨릭권이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지방선거가 일요일이에요. 총선은 아닌데. 그러니까 일요일에 선거하는 나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 사람들이 유독 주일은 주님과 함께를 외친 거야. 개신교에서. 자, 개신교가 주일은 주님과 함께를 외치는 바람에 3.1운동이 토요일에 열린 이유가 이거거든, 사실은. 3.1운동이 3월 1일 토요일에 했던 이유가 3일 월요일이 고종의 인산일이었어요. 월요일이 고종의 인산일이었으니까 그 전에 해야 되잖아. 근데 일요일은 개신교가 반대를 해가지고 토요일이 된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5월 10일 월요일에 됐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5월 9일이 한반도에서 일식이 있었어. 일식과는 사실 관계 없긴 했는데, 일식은 또 관측한다는 사람들은 투표에 신경 못 쓰잖아. 하루 종일 관측해야 되잖아. 그래서 빠졌고. 그래서 5월 10일은요, 2012년부터 유권자의 날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건 국경일은 아니야. 유권자의 날은 국경일은 아니고 그냥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휴일이 아니에요. 사실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로 정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를 다 5월 10일에 하면 되거든.
근데 임기가 다 그게 안 맞잖아. 그래서 그냥 유권자의 날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날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게 이제 설례가 돼가지고 전국 동시선거일은 휴일이 됐죠. 자, 그래서 제헌국회니까 약간 이 상세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로 가져왔는데, 자, 총 200석 중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그가 55석이에요. 그리고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당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 2석이었고 한 석씩 얻은 정당이 11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그 정당 선거가,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인식이 좀 자리가 다 안 잡혔을 때여가지고 선거를 출마를 하려면 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이 정당을 창당해서 나간 경우가 있어. 개인이 아니면 이제 그 지방의 유지가 나 선거 나갈 건데 주민 여러분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당을 만들어. 그래서 그 동네 정당인 경우가 있었고, 자기 혼자 그냥 정당 만든 경우가 있었고, 그냥 정당 만들 줄 몰라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때는 공천제가 없었을 때예요. 공천제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정당 만들고 무소속 출마하고 다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를 좀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나중에 천천히 공천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때 제3공화국 때요, 무소속 출마를 금지시켰던 때가 있어요. 하도 이제 그 정당 정치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때 금지시켰던 시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0석 중에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 카운트가 된 거는요, 제주 4.3 사건 이후로 다시 선거해서 뽑은 의석까지 포함이에요. 근데 2석은 1949년에 별도로 선출을 했고, 그래서 100석은 비워뒀고, 무소속 당선 의원이 많았던 이유, 그래서 정당 정치 개념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동네에서 혼자 창당한 사람도 있었고, 동네 정당.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유력자들은 해당 지역에 인기가 많아서 그냥 유명하신 어르신이 선거를 나가신다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분을 찍은 동네도 있대요. 그래서 당선됐다 카더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제헌국회가 꾸려졌어요. 제헌국회가 꾸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헌국회가 회의를 마라톤을 한 결과 헌법이 7월 12일에 그 이제 제정이 이제 된 거야. 초안은 그 유진호 박사가 만들었다 그래요. 유진호 박사가 이제 나중에 그 헌법과 관련한 강의로 본인이 제헌헌법 초안을 했으니까 본인이 대학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한 거야. 헌법 강의에 있어서는 그 당시 살아있을 때는 국내 1인자였다고. 왜냐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어쨌든 그 대한민국 이제 본토 정부 수립 이후엔 최초의 헌법인 거죠. 임시헌법 시대까지 포함하면, 이따가 내가 임시헌법 역사까지 살짝 보여주긴 할 건데, 임시정부 시절에 임시헌장도 있어요. 임시헌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이 이은 거잖아요. 100주년. 했잖아.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헌법 전문에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지금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헌법에는. 근데 이제 제헌헌법 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 자, 기미 3.1운동이 나오죠. 여기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헌법 초안 그 전문 앞에 있는 글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5공화국 때까지는 이렇게 기미 3.1운동이라고 해서 독립정신만 언급을 했는데 제6공화국 때 개헌을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여기다 추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연호는요,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1919년부터 썼기 때문에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은 대한민국 103년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 2018년이 대한민국 100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잉크 삭제. 그래서 2021년은 대한민국 연호 103년이 돼요. 그 국회에서요 회의 기록지 이런 거 보면요 연도 표기를 할 때 대한민국 연호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몇 년 몇 월 며칠 뭐 회의 뭐 이런 거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헌헌법의 초고를 쓴 사람이 유진호 박사라고 있어요. 이렇게 유진호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초대 법제처장을 했어요. 초대 법제처장을 했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제 제헌헌법의 초고를 썼을 시절에 보성 전문학교 법학 교수였어 이미. 법학 교수였고 그래서 이제 법제처장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자기가 있었던 고려대학교로 돌아가서 법학과 교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헌법 초고를 만들었으니까 자기의 이제 강의 과목에 헌법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 헌법을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법제처장까지 하고 헌법 초고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고려대학교 총장을 안 했을 리가 없겠죠. 초대 총장을 못했던 이유는 그 시기에 법제처장을 했던 시기라 못한 거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총장을 거쳐서는 그 이후 신민당 총재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후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신민당 총재를 이제 그 다음에 넘겼던 사람이 그 유명한 유진산 의원이에요. 그 유진산이라고 그 이제 야인시대 보면 야인시대 124회 마지막 회 기준으로는 이제 유진산이 신민당 총재거든요. 김도환의 정치 스승. 그러니까 정계로 입문시켜준 사람이 유진산인데 그 어쨌든 신민당 총재까지 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가 된 이유가 이제 보성 전문학교 법학 교수를 했잖아요. 1937년부터. 근데 이 시기가 언제예요? 1937년이면 중일전쟁 시작된 해야. 중일전쟁 시작된 해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사변 할 때부터 빌드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 빌드업 단계고 1937년 때부터는 이제 징병을 시작해요. 딱 그 민족 말살 정책 시기였다 보니 그때 그 독립 성향의 언론들 다 폐간되고 언론 강제 폐간되고 완전히 그 친일 성향의 그 관보 막 이런 것만 살아남은 거야. 그런 데서 칼럼 활동을 한 거야. 칼럼 썼다는 이유로 네 친일 반민족주의자 행위자가 된 거야. 뭐 그쵸? 그게 팔자지. 자,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하고 2조 여러분들 2016년에 그 박근혜는 퇴진하라 외칠 때 그때 테이프로 틀어줬던 노래가 이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맨날 그 노래를 대놓고 외웠어 아주. 자, 그래서 헌법 공포문 전문이 있고 끝에 공포문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공포를 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때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어요. 우남. 그리고 이때 국회의장이 돼서 선거를 주도를 해가지고 본인이 선출되지. 아마 본인은 의장이라 투표는 안 했을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이제 제헌절. 그래서 제헌절은요 1948년에 이제 본토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생겨요. 이때 쫙 생겨. 그래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을 지정을 했지만 1950년은 휴일 분위기 안 났겠죠. 전시니까. 근데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요. 그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은행이 같이 가거든? 은행이 같이 가요, 보통. 그래서 은행은 한국은행이 아니더라도 쉬는 데는 쉬어요. 근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져요. 그래서 내가 2008년에 군대 갔거든? 2008년에 군대 가는데 왜 갑자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지? 약간 이런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전역 한 해 가요. 내가 전역을 제헌절 전날에 했거든. 아, 뭐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박현우랑 같은 날에 입대했어요. 내가 박현우랑 같은 날 입대해서 대대까지 같이 갔던 사람이야. 대대까지 같이 갔었고 그래. 그리고 이제 박현우는 이제 그때 독립중대로 갔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유격훈련이나 체육대회나 뭐 그럴 때나 봤지. 대대 전체 행사 있을 때나. 어쨌든. 그래서 내가 박현우랑 같은 날에 전역을 했고요. 제헌절 전날에 전역했어. 그리고, 나하고 박현우하고 관계, 뭐냐 모르시는 분들은 내 유튜브나 박현우의 유튜브에 2016년 방송분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군대 동기야.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요 국경일 중에 지금 제헌절만 평일이야. 왜 제헌절만 평일이냐고 하냐면요 국군의 날은 전투 휴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휴일이거든. 국군의 날은 전투 휴무고 한글날이 공휴일로 부활을 했죠. 그래서 2013년 이후부터는요 제헌절만 평일인 거야. 예, 그래 국군의 날은 그래, 민간인은 평일이겠지만 뭐 국군의 날은 여기서 그 휴일 평일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국군의 날은 전투 휴무라서. 그래서 내가 자대에서 상병 때 국군의 날을 보냈는데 그때 국군의 날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 있어가지고 군대는 추석 연휴를 하루 더 쉬었죠. 국군의 날 기념식을 보면서. 그때 추석이 10월 3일 개천절의 토요일이었더라. 어쨌든. 그리고 내가 군대에서 첫 번째 국군의 날은 그때 야외종합 훈련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 기수가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국군의 날까지 전투 휴무를 하게 되면 야외종합 훈련이 한 주 밀려서 그 6주가 됐거든. 그래서 그냥 기수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국군의 날을 뭐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헌절. 그래서 7월 17일이 된 이유는 음력 1392년에 조선 태조가
공양왕에게서 왕을 선의를 받아서 즉위를 한 날이 음력 7월 1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천절이 10월 3일이 된 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때도 아마 음력 10월 3일? 그거를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음력으로 매년 바꾸면 기억을 못하니까 양력으로 바꾼 거고, 한글날도 비슷하게 달력 변화를 하다 보니까 10월 9일이 된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달력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조선 태조가 즉위한 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와의 연속성, 그러니까 조선 왕이었던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거잖아. 이때 국호를 바꾸고 왕조가 그대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왕실부터, 그러니까 또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고 임시정부 헌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속성을 고려를 해서 7월 17일이 된 거예요.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양녕대군의 손이야. 뭐 양녕대군의 한 뭐 20몇세 손이었나? 뭐 그렇다고 해요. 그 이기붕은 효령대군 후손이었고, 이거는 뭐 팩트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TMI이긴 한데 뭔가 공교롭게 겹친다는 거지. 양녕대군의 후손이라 이제 본인이 전주이씨 혈통인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겠지.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헌절 노래를 가사를 썼던 사람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양녕대군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 나는 그거 어디서 알았냐면요, 야인시대의 대사 중에서 그 이승만이랑 이기붕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명절 때. 근데 어느 후손이냐 이걸 물어본 거야. 같은 이씨니까. 그래서 그 이기붕이 자기는 효령대군의 20몇대 손이다 하니까 이승만이 나는 양녕대군 20몇대 손일세 했는데, 사실 그 몇세 손 그 학렬로는 이기붕이 아저씨 뻘이에요. 근데 나이가 이승만이 더 많아가지고 어쨌든 족보 파괴. 그 이기붕이 그때 이제 이강석을 양아들로 보내잖아. 어쨌든 내가 야인시대 보다가 그 대사가 너무 이렇게 머리에 박힌 거야. 뭐 어쨌든. 그래서 제헌절 노래를 가사를 쓴 사람은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는 한국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학자인데, 그 증조할아버지가 정원용이라고 해서 헌종시대 영의정이야. 약간 이런 거 있어. 그 이게 조선시대 때요, 막 누구의 후손이다 이런 걸 자랑스러워하게 그 족보가 대놓고 드러난 경우는요, 그 조상 중에 정승을 지는 조상이 있는 거야. 삼정승을 지는 조상이 있으면요, 그 족보가 뭔가 자랑스럽게 남아있어. 근데 여러분들 알죠? 그 조선 후기 때의 족보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족보가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돈 주고 족보 산 사람들도 많아. 돈 주고 족보 산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 약간 실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네, 막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이 양자제도가 되게 활성화가 됐던 이유가, 종갓집이 후손이 없으면요, 이제 그 큰아빠한테 입양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김옥균도 큰아빠한테 입양됐고요. 그 이승만도 본인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기붕의 아들인 그 이강석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을 시키죠. 대를 이으려고. 근데 이강석도 자살하지. 어쨌든 근데 이제 정인보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이제 공직에 나갈 기회가 없어진 거야. 그렇게 된 김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양명학읍이었다 그래. 양명학 이제 명나라에서 들어온 학문인데 조선에서는 정작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들어와요. 이 양명학이라는 게. 사실 성리학도 그 송나라 때 만들어진 게 성리학인데 고려에서 성리학이 유행한 게 고려 말기야. 송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원래 그 뿌리가 망하고 나서 들어와. 약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인보 선생이 썼던 책 중에 양명학 연론, 자기가 연구했으니 책도 썼겠죠. 그리고 이제 동제사를 조직을 했는데 이때 활동을 한 게 활동했던 멤버들이 화려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까지 간 김규식도 있고,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령 같던 박은식이 있어요. 그리고 단재가 있어요. 멤버가 화려하지. 근데 아마 이 동제사 같은 경우는 그 아마 이제 신민회처럼 아마 그때 해체된 단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본인이 연구를 했었으니까 본인이 연희 전문을 나온 거는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연희 전문을 나올 연희 전문이 생겼을 때는 이미 선생님 짬이었지.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 교수가 됐어요. 이때는 전문학교에서 교수가 있었어. 그래서 전문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는 경우인데, 근데 역사만 가르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 한문이랑, 그리고 국어, 그리고 국문학, 그러니까 한국문학이죠? 한국어, 한국문학, 그리고 한국 역사, 이런 게 통틀어서 한국학이에요. 이거를 통틀어서 한국학이라고 부르고, 이제 내가 단국대학교 다니는데, 그때 학부 수업 중에 한국학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어. 근데 그 한국학의 이해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가 그 한국어문학과에서 하더라고. 근데 내가 수업했을 때 그 한국학 담당했던 선생님은 좀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솔직히 재미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 재수강 해볼까 했는데 그 다음에 한국학 했던 선생님은 더 재미도 재미가 문제지만 그 7, 8교시에 수업을 하면요 수업을 안 끝냈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이제 국문학 한번 부전공 들어볼까 하면서 수업을 몇 개 맛보기로 들어봤는데 이때 그 맛보기로 들어봤는데 고전소설 수업을 그 선생이 담당을 한 거야. 담당했는데 6, 7, 8교시였다? 근데 그 6, 7, 8교시 끝나고 5시쯤에 끝내줘야지 통학버스 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제 서울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막 이제 특수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5시에 수업이 끝나야지 통학버스 탈 수 있어요. 5시 반에.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5시 밥 시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몇 시까지 하나 한번 들어봤어. 그 몇 시까지 하나 한번 들어봤더니 그 수업을 한 9시가 되도록 안 끝내는 거야. 9시가 되도록 안 끝나니까 그때서 하는 말이 집이 먼 사람들은 가도 좋다고. 그래서 집 먼 사람들끼리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그때까지 계속 같이 들어봤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그거 했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 한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해봤어.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내가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한 작품 끝날 때까지 수업을 안 끝내는 거야. 고전소설을. 그리고 그 고전소설 알죠? 한문소설인 거. 그거를 그 하루 안에 한 작품을 다 강독을 끝낸다는 걸 얼마나 그게 짜증나겠어. 그나마 좀 빨리 했던 게 구운몽. 구운몽은 한글 소설이었거든. 하여간 그랬는데 그래서 한 내가 10월 11일쯤 돼서부터는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5시 수업 끝나면요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요 나는 그때부터는 그래도 나는 집이 서울이니까 집이 멀다는 그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나는 갔어. 집이 멀다는 이유를 들고 합법적으로 들고 나는 갔어요. 그리고 나는 결국 그 수업을 포기를 했지. 그래서였을까? 딱 기말 시험은 봤거든? 기말 시험은 봤는데 D+ 주더라? 젠장. 그래서 나중에 나 그 과목, 나 교과목 포기했잖아요. 교과목 포기하고 그냥 다른 거 교양으로 대체해서 듣고 그 점수 올리기 위해서 교양으로 대체해서 듣고 그 뭐냐 결국 부전공 포기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수업 시간을 채운다고 들었던 게 약대 교양이었어. 그 약대 교양이었는데 그 약대 교양에서 D+. 그랬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학을 강의를 했고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위당관이랑 외솔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솔은 뭐 누구냐면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학대학이라고 있었대요. 이 국학대학에 학장을 했어. 학장을 했고 근데 이 국학대학의 역사는 우석대학교를 거친 다음에 이 우석대학교가 고대에 인수됐어요. 그리고 국학대학 학장을 한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는 감찰위원장을 했어요. 감찰위원장이 현재 감사원장이야. 감사원장이고 그 다음에 근데 이때 감사원장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선거 비리를 적발을 해요. 근데 이때 찍혀서 경질돼.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거든.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이명신이 이승만의 측근이었어요. 제대로 찍힌 거지. 그래서 이때 제대로 찍혀가지고 그 이때 제대로 찍혀서 좀 이때 그냥 감사원장에서 잘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때 납북이 돼요. 납북이 되는데 처음엔 평양이 수용이 됐는데 이제 국군이 평양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북한에 있었던 그 수용소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을요 강제 행군을 시켜요. 행군을 시키는데 대열에서 낙오가 돼. 낙오가 되고 이제 국군에 의해서 구출이 됐는데 근데 이때 포로 수용돼 있는 동안 좀 건강이 안 좋아졌나 봐. 그래서 입원 치료 중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뭐 이게 제일 유력한 그 정보고 좀 여러가지 썰이 있어요. 이렇게 납북된 분들은 그 이후의 생애가 정확히 알려져 있질 않아. 데이터가 없거든. 그리고 이제 조선사 연구 역사죠.
양명학 연론, 이거는 그 사상학이죠. 그 여러분들 윤리 시간 때 이런 거 배우죠. 그리고 여유당 전서. 이 여유당 전서는요, 그 다산에 대한 연구일 거야. 뭐 이게 다산에 대한 연구, 약간 실학과 관련된 연구를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뭐 언어나 역사에 치중되지 않고 그 한국학을 다 연구를 한 거야. 참고로 나는 역사학자기는 한데 한국학자는 아니거든요. 한국사만 하진 않아서 내가 한국학자는 아니고, 대신에 나는 이제 그냥 뭐 스포츠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분야라든지 되게 그냥 그 각종 분야별로 그 분야별로 역사를 갖다가 집어넣는 식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되게 폭이 넓어요. 그리고 이제 위당 선생이 이색적인 이력이 있는 게 5대 국경일 노래 중에서 무려 4곡을 작사를 해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래를 이분이 다 해요. 가사를 다 썼어. 그러면 왜 한글날 노래를 안 썼나? 이 외솔 선생이 조선어학회 출신이었거든. 조선어학회에서 그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 조선어학회에서 각야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한글날 노래도 이분이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보면요, 위당관이 있고 외솔관이 있어요. 이 두 분을 기념을 해서 만든 거야. 위당 선생이랑 외솔 선생을 기념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작곡을 한 사람. 작곡은 박태준 씨가 했는데, 이 사람은요,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여가지고, 이제 그, 교회 쪽 음악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 출신인데, 대구 이제 남성 정교회, 거기서 지금 대구 제일교회인데, 옛날에 그 교회부터 활동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대구 개성학교가요, 이게 그 개신교 쪽의 자율형 사립고다. 개신교 학교예요. 아마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학교일 거야. 그리고 개신교잖아. 숭실학교 개신교 학교인 거 알죠? 그 대길 쌤이 숭실 고등학교 졸업하셨거든. 대길 쌤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대균 쌤은 숭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숭실 고등학교에서는 수능만 봤어요. 내가 수능 봤던 학교가 숭실고야. 근데 이게 평양에, 그러니까 숭실학교가 일제 강점기 때는 평양에 있었어요. 이게 평양이 그 우리나라 근대 시기 때 평양이 그야말로 그 개신교의 도시였어요. 평양이 그야말로 개신교의 도시였고, 평양이 개신교 신자가 진짜 많았어. 그 도산도 평양 근처 출신이고요. 도산도 개신교지. 그리고 그 윤동주 시인이랑 문익환 목사, 그 두 분 친구죠. 그 두 분이 숭실학교 출신인데, 이때 숭실 중학교가 있고 숭실 전문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숭실학교가 나중에 광복 후에 재단이 나뉘어요. 근데 숭실 근현대 시대 때 숭실 중학교는 지금 이제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숭실 중고등학교가 된 거고, 그리고 숭실 전문학교 쪽 재단은 지금 저기 동작구에 있는 그 숭실대학교가 된 거야. 그 뭐냐, 그거 거기 있죠? 그 상도동에서 서울대 가는 길에 있지. 서울대 가는 길 중간에 숭실대학교 있죠. 그 길 이름이 상도로지. 상도로 관악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고갯길이 있어요. 길은 넓은데 운전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모교인 개성중학교에서 음악교사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요. 아무래도 이제 음악 공부하려면 유학을 좀 갔다 와야지 쓰잖아. 근데 숭실 전문학교 교수로 활동을 해요. 자, 근데 옥고를 치러. 그러니까 사실 이 숭실 전문학교 교수 때 감옥에 간 이유가 있어요. 숭실학교가 평양에서 폐교된 이유가 뭐냐면요,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폐교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숭실중학교랑 숭실전문학교는 폐교가 되고 일부 선생님들은 감옥에 가요. 그래서 이때 그 숭실학교가 문 닫기 전에 윤동주 시인이랑 문익환 목사는 그 1년 전에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뭐 어쨌든 그래서 숭실학교가 그때 폐교된 이후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북한이 종교를 탄압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로 와서 학교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신사동에 종교대학교가 있는 거고, 네, 그 상도로 쪽에 대학교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서울에서 남대문교회를 활동을 해요. 남대문교회 성가대의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합창단을 지휘해. 사실 그 이제 나도 이제 성당 다니니까 그 성당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몇 명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학교 그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그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그 개신교 쪽에서 음악하는 교수님들이 많았대. 근데 내가 아는 누나 중에서는요, 원래 성당 다니던 누나였는데 그 개신교에서 그 이제 선생님이 그 개신교 쪽이었고 그 연주 활동 이런 거 그 돈 받는 페이 받는 그 연주 활동을 교회 쪽을 붙여주다 보니까 결국 교회로 가게 된 거야. 나 그런 누나 봤어. 쩝쩝. 근데 이제 내가 아는 어떤 누나는 지금 이제 성당 성가대 지휘하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대학원을 가톨릭 대학교 음악 대학원을 갔어요. 네, 사학과 출신이고 아예 그 유튜브 컨텐츠 제1 컨텐츠가 역사 쪽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 누나는 대학원을 가톨릭대로 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긴 하지. 참고로 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원은요, 그 저기 중림동에 있어요. 그 약현성당 옆에. 그 약현성당 성지잖아. 그 약현성당 옆에 그 음악대학원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나 거기 음악대학원 그 뭐냐 그 지휘하는 그 작곡하는 그 누나 곡 발표한다길래 한번 들으러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작곡이고 지휘도 하는 거거든. 뭐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 본 적 있어 그 음악대학원에.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박태준 작곡가가 대단한 게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 창립교수야. 근데 이제 연세대가 개신교 학교잖아.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의 종교음악과 하면 그 개신교에서 그 교회 성 이름 있는 교회 성가대 지휘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교수야. 그래서 혹시 종교가 다른데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좀 참고는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 자기의 종교를 놓고 싶지 않고 음악 전공을 하고 싶다. 뭐 어쩔 수 없어. 가대 가야지 뭐. 가톨릭대 가야지. 근데 이제 내가 사촌동생이 이제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촌동생이 있는데 그 사촌동생이 비올리스트예요. 비올리스트인데 이제 성당 다니잖아.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예술학교를 갔어요. 근데 예술학교를 선화예고로 나왔어. 왜냐면 집이 송파구니까 거기서 가까운 예고가 선화예고니까. 그때는 저기 한림연예예술고가 없었던
그때는 한인연예예술고가 여상이었어요. 여자 상업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화예고로 갔는데 그 선화예고 알죠? 통일교재단. 그래가지고 좀 그랬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거 나는 이 동요들 제목 중에서 오빠 생각밖에 모르겠던데. 그리고 윤복진이라는 사람이 작사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의 노래를 많이 써줬나 봐. 근데 윤복진이 월북을 했어요. 월북한 작사가의 가사들이요. 약간 그런 성향의 가사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강제로 개사가 되거나 금지곡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뭐냐 나미 씨가 불렀던 빙글빙글도 오공 시절의 금지곡이었던 거 알죠? 그 여러분들 영화 이웃사촌 보면 빙글빙글 금지곡이었잖아. 근데 이제 엔딩곡으로 빙글빙글이 나왔지. 어쨌든 그랬었다고 하고 그때가 영화 이웃사촌 봤었거든. 봤던 리뷰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영남중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해줬어요. 교가 작곡도 해줬어. 그 교가도 그러니까 보통 좀 역사 있는 학교들의 교가를요 좀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한테 작사 작곡 부탁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왔던 중고등학교도 100년 넘은 학교인데 그 당대의 이름 있는 사람한테 작곡을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곡을 부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거였지.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작곡을 한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생기는 학교들도요 좀 요새 유명한 작곡가들한테 작곡 부탁할 수도 있겠죠.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어. 최근에 나오는 학교들은 최근에 개교한 학교들은 그 교가 작곡을 어디다 부탁을 하는지 뭐 윤일상씨 같은 사람들이 작곡을 하나? 뭐 그건 모르겠고 뭐 작곡하면 알려지겠지.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재현절 노래 가사를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갖고 와봤는데 그 이 재현절 노래가 그 재현절 노래를 저작권을 붙이더라. 어쨌든 그 재현절 노래 악본이 여기 있어요. 재현절 노래는 가사는 이렇게 하고 그 진짜 이 위당이 진짜 대단한 게 한글날 노래 빼고 다 작사했어. 한글날 노래는 외소를 만들었고 자 그럼 이제 재현국회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7월 17일에 헌법이 공표가 돼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논의를 했던 거는 그럼 대통령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원래 재현헌법 초안에서는요 대통령제는 내각 책임제였다고 그래요. 이제 내각 책임제였는데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를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는데 그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야. 그래서 지금 영국 국왕이 상징적인 국가의 원수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그 영국은 지금 총리가 다 하고 있지. 그래서 의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실권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요 총선을 해요. 그래서 총선에서 제1정당에서 총리가 나와요. 제1정당에서 지도자가 총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지. 근데 이승만이
상징적인 걸로만 있고 싶진 않았나 봐. 그리고 이승만이 국회의장이었거든. 국회의장의 힘으로 대통령 부통령 제도로 바꾼 거야. 미국의 대통령제로 바꾼 거야. 미국이 대통령이고 부통령이잖아. 그걸로 바꿨어요. 자, 재영국회의장은 이승만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이 강해. 근데 이제 미국도 부통령은 나라 안의 일을 좀 많이 하고 대통령은 나라 밖의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해외 순방 이런 거는 국왕이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간다고는 안 하잖아. 대통령이 해외 순방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에 외교를 목적으로 갔을 때 대표하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당시 미국이 대통령 제도가 미국 대통령이 임기 4년에다가 지금은 미국 대통령도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대통령 횟수가 무제한이었어. 무제한이었다가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이 사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었거든.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니까. 근데 조지 워싱턴이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세 번째 추대됐을 때는 그 자리를 양보를 하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밑에서 부통령을 했었던 조대 애덤스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그 조지 워싱턴이 두 번만 했던 그 전례를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거를 이제 선례가 돼가지고 이게 불문율이 돼버린 거야. 미국 대통령들이 다 두 번씩밖에 안 하는 거야. 아름답게 물러나는 거야. 두 번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사선을 하죠. 근데 이제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사선을 한 데는요 좀 배경이 있어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계속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됐어. 계속 그 상황을 책임을 져야 됐던 상황에서 태평양 전쟁이 터진 거야. 그래서 삼성까지 간 거고요. 삼성까지 갔는데 태평양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삼성이 됐을 때는요 솔직히 진짜 대항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사람 말고는 국정 수행할 사람이 없다 해서 뽑아줘. 그 다음에 이제 사선까지 하는데 루즈벨트가 사선 출마할 때는요 솔직히 미국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대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응? 조지 워싱턴도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네 번이나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시이기도 했고 그리고 전시 때 보통 지도자 잘 안 바꾸거든. 근데 일단은 뭐 잘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한 번 더 뽑아준 거야. 그래서 루즈벨트는 사선을 해요. 근데 이제 사선 때는 하다가 중간에 죽죠. 그래서 이제 해리 트루먼이 부통령에 있다가 대통령을 승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헌법이 바뀌어요. 1945년에 미국이 개헌을 해서 미국 대통령 앞으로 두 번밖에 못한다. 아예 두 번을 강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국무총리 제도는 없어요. 대신에 미국은 국무장관이 있지. 미국의 장관들 중에 대빵이 국무장관이지.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해요. 자, 그래서 재헌헌법에 의하면요 그 당시 대통령은 간선제였어요. 의원들이 뽑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투표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는데요. 자,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한 의원들 중에서 3분의 2, 66.7%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조건을 못 채우면 2차 투표를 진행을 하고요. 2차 투표에서도 그 67% 조건 못 채우면요, 다른 후보들은 다 빼고 1등하고 2등만 결선 투표를 해서 거기서는 뭐냐, 그냥 그 66% 상관없이 그냥 이기는 사람이 당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때만. 지금 내가 좀 당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7월 20일에 선거를 했는데요. 후보자 등록을 받진 않았어.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혹시 여러분들 반장 선거 때 이런 방식으로 반장 선거 한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원들이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단답형으로 적어서 투표를 한 거야. 객관식이 아니었어요. 후보가 제시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나 이 사람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 한 사람을 그냥 적어서 내는 거니까 재헌국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름 적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총선에 출마 안 했었던 100번의 이름을 써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고 되게 특이하게도 서재필 쓴 사람이 있었대.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재필은 무효가 됐어요. 국적이 미국이어가지고, 미국 시민이어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이어야지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요, 대통령 선거하는 시점 기준으로 그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고 5년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대선에 나올 수 있어요. 5년 이상 체류해야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서재필 보고 대통령 해달라고 해서 와서 뭐 국내 실정을 모르잖아. 그런 거고. 근데 대통령 선거는요 빨리 끝나요. 워낙에 이승만이 지지율이 92%가 넘어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내가 이제 백범의 이름에다가 빨간 글씨를 해놓은 이유는 총선에 출마는 안 했는데 재헌국회에서 백범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독립당에 백범이 그 13표나 받아. 그러니까 당선은 못됐어도 존재력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였을까? 1949년에 백범이 암살되죠. 6월 26일에. 이때 암살이 돼. 이때 암살되고, 근데 이제 배후에 이승만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자, 근데 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안 끝나요. 그 우당 선생이, 우당 이시영 선생이 있죠? 아니다. 그 우당은 그 이회영 선생이다. 그 이회영 이시영 선생 그 집안이 그 독립운동가 형제인 거 알죠? 그 이회영 이시영 형제 집안인 거. 그래서 그 명동에 그 은행에 간 옆에 가보면요, 그 집터 비석이 있어요. 잘 찾아봐야지 있어.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뭐냐 그 이시영 집터라고 아마 을지로 2가 버스 정류소에 가면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동성당 쪽 그 평화방송 쪽 버스 정류소 가면 거기는 버스 정류소에 설명이 그 안중근 활동터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안중근 장군이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때 명동성당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거든. 그래서 독립운동가 활동터가 붙는 거야. 버스 정류소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래서 부통령 선거에서는 백범이 65표나 받아요. 근데 이시영 선생이 1위를 했는데 이거를 충족을 못한 거야. 3분의 2가 안 된 거야. 그래서 2차 투표로 넘어가게 돼요. 그 조만시 북한에 있어서 어차피 의미가 없었고 뭐 오세창도 있었고 장택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야인시대 봤던 사람들은 장택상 이름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계속 2차 투표를 했는데 이구수라는 사람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한다? 되게 특이하죠? 이구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의미가 없었고 결국 여기서 이시영 선생이 66%를 겨우 넘겼어요. 겨우 충족해서 아마 한 몇 표 차이로 넘겨서 당선이 됐을 거야. 어쨌든 그리고 무효가 한 표 있었다.